며칠 안 남았어요. 16일 날을 떠나니까 딱 3일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테고요. 제가 그래서 뉴스가 좀 나오는 대로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지금 야권의 반발과는 다르게요. 생각 이상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예감이 듭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브리핑을 했고 그리고 내일은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 관련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드디어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어요. 아마도 지금 시간쯤이면 이제 윤 대통령과 만찬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당 지도부 저는 초대를 해서 이제 만찬을 갖고 그야말로 당정 완팀을 이제 굳게 결의하는 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 지도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래서 전면적으로 친윤 일색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요. 아니 저도 그랬잖아요. 당 대표 선거 때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비윤 반윤이 어디가 있냐. 이준석하고 유승민 빼놓고는 사실상 반윤 비윤은 없어서 이 뭐 반윤 후보다 비윤 후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지도부 구성을 두고 친윤 일색이다. 아니 당 전원이 말이죠. 극히 일부 빼놓고는 다 친윤이에요. 그래서 친윤 일색이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하에 이 당 지도부 누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친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 당내 뭔가 분열이 있고 주요 사안에서 의견이 달라지는 이렇게 갈등을 조작하는 이런 보도 그리고 실제 의원들 그리고 또 이 국민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아주 세게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로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이렇게 이 당내 분열을 야기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본인도 절대적으로 당직을 받지 않겠고 정말 자중해서 잘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일종의 경고장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 왜 이번 인선이 사무총장 인선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사실 사무총장은요 이 공심위의 이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내년 총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제 이준석까지도 껴안해야 된다. 안철수 이준석까지 껴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두고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이미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철규 신임 사무총장이 확고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내용들을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경찰하고 합동수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지하 간첩단을 색출하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노총을 관련된 창원, 제주, 그 다음에 충북 동주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광주 이런 전국에 지금 잠복해 있던 간첩단이 전부 수면 위로 끌어올라왔어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압수수색물을 지금 몇 달간 분석하다 보니까 완전히 특히 민노총 이 관련자들과 민노총 본부 지방 지부 전부 압수수색 있잖아요. 야 어마어마한 북한의 지령문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충성 맹세하는 맹세문 이거를 대량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민노총이요. 간첩 소굴이에요. 예, 이거 큰일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도하 언론을 보면요. 이재명이가 의원들 단톡방에 내놓은 옛날 얘기, 옛날 이 글들을 소환한 이후 왜 이거를 소환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문을 올렸는지가 또 이 언론의 주요 뉴스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요, 이 수고하다는 말도 있고, 정말 이재명이 징글징글하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요, 저도 100번 동감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이제 일본 정상회담을 하는데,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번에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된다. 예, 그리고 이번 방문은 실무 방문이다. 윤 대통령이 4월 달에 미국 갈 때는 무슨 방문이죠? 국빈 방문, 최고 높은 국빈 방문이고요. 이번에는 실무 방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가운데서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 하나가 있는데
저녁을 그날 두 번 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예, 공식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도 하고 만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녁을 두 번 하는데 왜 두 번 하느냐? 뭐 윤 대통령도 검찰하면서 이제 일본 가까우니까 이제 공식 출장도 갔을 테고 뭐 사적으로 또 간 일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윤 대통령이 옛날에 갔던 식당인데 추억에 남아있다 이런 한 얘기를요 일본 측 관계자들이 알고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추억 어린 식당 여기에서 꼭 한번 식사를 모시고 싶다 이런 의사를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번에 특별히 2차 만찬 장소로 옛날에 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식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식당에는 이 두 번째로 그런 게 만찬 갈 적에는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는 배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 해외 정상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특히 만찬 장소를 고르는데 상당한 배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갔을 때 일본은 어디에서 만찬을 모셨냐면은 핫포엔이라는 식당에서 모셨는데 여기에서 기시다 총리 부인인 육고 여사가 특별히 차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핫포엔은 일본 에도 시대 때 특유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도 시대의 특유 에도 시대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오랜 그 식당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순원, 뭐 순원 선생, 손문 선생 아시잖아요. 중국혁명의 아버지. 이 순원 선생이 만인의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탈출구가 그 식당 안에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식당을 특별히 배려해서 두 번씩이나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무 방문인데요. 우리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 이후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4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때는 양자 정상회담이 아니고 G20 다자 정상회의로 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상회담 회담의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이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셔틀 외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2004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2011년도에 일본을 갔어요. 이 이후로 지금 내 그러니까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내내 딱 닫혔던 문을 열고 이제는 과거 회고적 한일 관계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드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5월 달에는 G7 정상회의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 히로시마라고 그래요. 이 히로시마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 옵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우리 대한 수출 규제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이 지소미아도 풀고 그래서 전면 정상화를 꾀하는 매우 중요한 이 정상회담이 된다.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덕수 총리하고 주례회동을 갔잖아요. 언제 매주 월요일날 주례회동을 갔는데 오늘 주례회동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요. 각 부처가 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협력 사업을 좀 발굴해서 추진해달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발굴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각 부처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일어난 후에 추진할 과제가요. 이 프로젝트 한 100가지 정도가 리스트업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비가 딱 1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 한 30, 40개 정도가 된다. 그래서 19일 날 고위 당정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소개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니까 뭐 30, 40개 정도가 되면은요. 완전히 날개단, 그러니까 날개가 다 잘려버렸잖아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래서 다시 멋진 날개를 달고 이 한일 양국이 협력 시대로 이제 돌입한다. 이렇게 될 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이죠. 이어서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어요. 이번에 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우선
미래 청년 기금을 재단의 양국 경제단체에서 내기로 했는데 일본 전번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피고 기업. 여기에서도 미래 청년 기금에 출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요. 이 과거 의문은 그대로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은 미래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향후 한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 언젠가는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길 양국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3자 이 변제에 관해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일부 우리 국내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요. 정부가 지속해서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그런 소통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이 한일 관계를 아주 대대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있어서 발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미 앞서서도 보도해드렸지만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확 빠졌어요. 그래서 이 긍정평가율이 지난주보다 4% 정도나 빠져갖고 38.9. 그리고 부정평가는 또 5.7%나 올라가서 58.9인데 특히 보수 표심이 강한 TK와 PK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정평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 보면 리얼미터 측에서도 이렇게 빠진 것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우리 측에서 내고 일본 측에서 내지 않는 데 대한 이런 이 반발 여론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을 좀 불식시키고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국민 뭐 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왜냐하면 뭐 이재명은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자기 방탄을 갖다가 더 세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일 정상회담의 외교적인 진가를 우리 국민에게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이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 관련 추진 동향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기현 대표의 첫 인사. 여러분께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지명직 최고위원은 강대식 의원인데요. 대구입니다. 조직부총장이 됐는데 이 강대식은 유승민 계열로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포탕 차원에서 이행이 된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무총장은 이제 이철규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이 조직부총장에는 배현진. 그 다음에 전략 기획 부총장에는 박성민. 이 박성민도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친분 관계가 상당하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수석 대변인에는 유상범과 강민국인데 유상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친한 걸로. 그 다음에 수석 대변인 강민국. 그 다음에 일반 대변인은 김예령. 대선 선대위에서 대변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현진 같은 경우도 인수위 때 대변인을 했죠. 그리고 원외 대변인으로 윤희석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또 이 원내 대변인은 김민수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 이것도 이제 연포탕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의 이 대변을 했던 김민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박수영 의원이 들어갔는데요. 이 박수영 의원은 당선인 시절에 특별 보좌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총장을 포함한 6명이 모두 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 소속이라는 점이 또 좀 눈에 띈다. 이렇게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친윤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지금 1년도 안 됐고 그래서 이 당정 그야말로 완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특히 이준석 때문에 이 당정에 금이 가고 말이죠. 많은 또 반란적 요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팀 정신으로 뭉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호흡을 제일 잘 맞출 수 있는 인물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누굽니까? 지금 이철규 신임 사무총장이 언급을 했어요 오늘. 그리고 친윤 일색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바뀌었는데 자 우선요 연포탕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이 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그건 아니옵시다 이런 선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뭐냐
자꾸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마치 정의이고 다 당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준석 계열의 포용 분명히 서는 것이에요.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 아니냐? 그게 어떻게 정의냐? 그런 사람을 낳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당의 화합과 결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철규 사무총장도 우리 당의 비윤이 어디 있냐? 반윤이 없다. 그러면서요. 경선 과정에서 누구 쪽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했냐를 가지고 자꾸 가름하는데 강대식 지명직책 의원은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구자근 실장만 하더라도 원희룡 후보를 지지했던 분 아니냐.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그러나 자꾸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들어와야만이 정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다 잘 될 거다. 상신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자, 상식을 여기서 강조했는데 이 상식은 누가 강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정과 정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을 보더라도 분명히 내년 총선 때의 이 공천의 기준,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그렇죠?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 이해하지 못하는 공천은 안 하겠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장제원 의원이 이건 중앙일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왜냐면은요, 이 중앙일보에서 아마도 이걸 보도했을 거예요. 친윤계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4월 말 퇴진을 이 제동을 걸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일종의 경고음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 친윤계 집단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아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언제 어떻게 하는 거는 김기현 이제 대표가 알아서 지금 이제 의총에서 얘기해서 결정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언론에다가 친윤계 집단 행동처럼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나쁜 행동이다. 우리 당은 이미 친윤이 100%고 특정인의 친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고 누군가 친윤이라는 이름을 대표해서 남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을 역행하는 행위다. 아주 굉장히 세게 경고음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요. 누가 보더라도 장제원 의원 뭐 윤핵관이라고 하면서 제일 신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이 분란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아예 초기 단계에서 불 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개파 문제에 쐐기를 박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최근에도 지금 친윤계 핵심 내부에서도 말이죠 이 분란 조장 이 경계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장제원 의원이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우리 국정원에서 서너 차례 걸쳐서 대대적인 민노총 그 다음에 창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자택하고요. 정동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제주도당 압수수색하고요. 전농 간부를 제주공항에서 체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경남 창원의 민노총 경남 본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 압수수색한 이 자료들을 갖다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내려보낸 지령문이 아주 빡빡하게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민노총 이런 관계자들이 말이죠. 북한에 충성 맹세한 보고 문서들도 빡빡하게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죠. 특히 북한은 말이죠. 작년에 이태원 참사 때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 수모다. 이게 나라냐. 이런 투쟁 구호까지 지령문을 통해서 하달을 했고요.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때는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서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켜라. 이러한 지령문까지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정국이 말이죠.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반란, 이 집회, 이런 데모가 있을 때마다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투쟁 구호로까지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이 얼마나 신나했어요? 그리고 이제 충성 맹세문도 다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 맹세문에는요, 주체 사상을 따르는 문구, 그리고 이 국무위원장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문구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 간첩단 사건은 창원, 제주, 그다음에 민주노총 전형직 간부 세 갈래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달 중으로 국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민노총 등 291개 시민단체가요, 연합으로 이 국법법 폐지 대책위원회, 그리고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발동해서 이 국정원의 이번 간첩 사건을 갖다가 수사 사건을 공안 사건으로 프레임을 짜서 지금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이재명이가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단톡방에 글을 올린 것은 바로 뭐냐. 이번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됐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찬성과 관련해가지고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의원들께서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이 비롯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당 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하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면서 말이죠. 2016년도에 자신이 페북에 썼던 이 글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대에 썼던 이 글을 말하자면 통해서 본인의 방탄을 계속 치고 싶어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인 거를 지금 피해 호소인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그래서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문재인 그러니까 문바들로부터 공격받고 있을 때의 심정.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누구한테 지금 이제 이 비명들 그렇죠? 비명들 이탈표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 글이 뭐냐? 이게 모든 걸 걸고 치열하게 사는 동안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은 기쁜 마음으로 맞았다. 그런데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서 내리꽂히는 비수. 아프다. 정말 아프다. 이 비수는 누구예요? 이게 문바들이 들이대는 비수라 이거죠. 그러나 나로 기인했으니 담담히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 지금 문파들한테 욕을 박살먹나게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기회는 없었고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듯이 상처 역시 근육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뭐라고 이거를 해석했냐면요, 이 단톡방에 이거를 올렸는데 더 잘하라는 채찍이다. 이런 취지로 지난번에 표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의원들이 또 다른 모습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저는 뭐 이 누구죠? 이 강훈식이도 이번에 이 화롱배에 가서 놀고 온 사람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이 과연 이재명의 이러한 SNS를 해석하고 언론에 돌아다닐 만큼 얼굴이 두꺼운 민낯을 가지고 있는 이중 인격자들 정말 가증스럽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인 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